자, 그럼 테스트 모두 완료되셨습니까?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공학회 회장님이신 고려대학교의 박인우 교수님을 모시고 학회장님 개회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장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공학회 회장 박인호입니다. 저희가 회장이 된지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인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전에는 해볼까 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모든 분들이 교육을 하는 상황에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했고요. 더불어서 공학 매체를 활용하거나 또는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두 가지 주제는 교육공학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저희 교육공학회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물론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이 모든 자료들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시기에 발표하는 것들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마 미래의 학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 발표가 있고요. 또 토론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물론 유튜브는 아니지만은 예,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서 특별 오늘 기조 강연으로는 권호열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권 원장님은 오랫동안 교육 정보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셨고 다양한 정책 결정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에듀테크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연구도 해오셨고 또 의견도 명확하게 밝혀오셨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기조 강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좀 길긴 할 겁니다. 하루 만에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의견도 만들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조 강연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방금 회장님께서도 소개 말씀 올려주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호열 원장님을 모시고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에듀테크라고 하는 주제로 기조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박인우 회장님으로부터 과분한 그런 소개 말씀 받았습니다. 저는 저 역시 대학에 30여 년간 같이 일했고 또 무엇을 하든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교육에 있어서 요즘은 특히 에듀테크라고 불리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수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에듀테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그 교육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듀테크를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한국은행 비수정신 추진 전략이 올해 3월 말, 4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여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기술의 바로 아래에는 인력 양성이고 역량 강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지만 너무 빠르게 말씀드려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누구나 새로운 시대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열 원장님, 기초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렇게 네. Q&A방에다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원장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질문이 올라온 것까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또다된 관계로 저희가 바로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네. 질문은 없지만 교육 공학회가 크게 기여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보시라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통칭대 정한호 교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수행된 원격 수업에서의 교수자 역할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측면과 학습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측면인데, 돕는 게 문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관련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 도구를 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고 관련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 도구를 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여지는 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 측면인데 학습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학습자들은 수업 내용이라든지 수업의 질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논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연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초점을 안 뒀기 때문에 좀 아마 논문을 찾아볼 수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추가적인 들어온 질문은 없어서 이것으로 트랙 A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부터 다음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세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등교육 분야 좀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능해진 그런 대면 수업을 계속.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이 토크 콘서트에 준비된 주제는 총네 가지 정도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대략 한 50분 정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50분 시간을 맞춰 가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이후에 달라진 교육의 모습, 그 교육의 모습이라는 게 교수자 측면이 있을 거고 학습자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달라진 교육의 모습,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 그리고 학업 성취, 학업 격차의 문제, 생활 지도 교우 관계 등 학습 외적인 문제, 학습 방법 및 교수 학습의 문제에 관련해서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 혹은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원래 이제 학생들의 학습지도, 생활지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설계한다든지 개발하는 그런 역할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학습터에 직접 이제 카메라로 수업을 녹화를 하고 이제 녹화를 하다가 또 말하다가 꼭 말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찍는 거예요. 다시 찍고 아니면 또 클로바 더빙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해서 조금 더 영상 퀄리티를 높이려다 보니까 영상 한 과목에 한 차씩 거 제작하는 데만 해도 2시간 이상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업무 부담은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훨씬 부담이 컸다고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학교마다 약간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내에서 굉장히 오랜 논의 끝에 제작을 같이 하되 수업의 운영을 별도로 해서 팀 단위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를 하는 컨텐츠 공유를 하고 운영을 협조를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그 교육과정 운영의 형평성도 맞출 수도 있고
그 영상 제작이나 개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학교를 가고 이제 저 옆에 있는 조그만 학교를 갔더니 그걸 알고는 있는데 나눌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서울에 있는 큰 학교들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그게 되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조그만 학교 한 네다섯 개밖에 반이 없는 학교 뭐 이런 학교들은 선생님들 간의 협력이 전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작년에 사실 저희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 디지털 교육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교과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이학습터랑 온라인 클래스에 다 이제 중고등학교 쪽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공유의 실적만 올린 거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거의 활용을 못 하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이 콘텐츠가 이 하나의 영상이 뭐 몇 시수짜리의 영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선생님들한테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아까 조혜영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학생들한테서 굉장히 이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교수 실재감이 있는데, 그렇죠. 본인의 선생님이 등장하지 않는 그냥 노멀한 콘텐츠를 공유를 해서 그거를 보여줬을 때 학습자들이 그렇게 크게 만족을 하지 못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거의 저희가 공유해드린 콘텐츠를 활용하지를 못하셨더라고요. 정말 선생님들께서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거를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야지 이 원격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콘텐츠 조합 설계 관련해서 고등교육 상황은 어떤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정원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업을 지금 교육공학 수업을 듣고 계시지만 그 교육공학 그 수업 말고도 다른 수업들 과정에서 보셨을 때 그 잘 되고 있는지 아직 혹은 뭐 어떤 문제점을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아까 수업 설계적인 부분 말씀 들으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이 영상을 다시 사용하더라도 정말 의미 있게 재조직돼서 활용된다면 그런 학생들의 불안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저 역시도 그런 교수자의 조합 설계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매우 동감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다른 과 전공 수업에서 이제 교육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프로젝트 수업을 들었는데요. 사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테크놀로지를 논할 수 있는 전공자는 교육공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공자도 가능한데, 그러면 여기서 교육공학자는 어떤 거를 해야 될까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무래도 그런 진짜 교육적으로 그렇게 개발된 그런 테크놀로지가 진짜 교육적으로 유용하고 의미 있도록 그런 교육적 교육학적으로 세심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교육공학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들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공학자의 역할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논의들이 특히 교육공학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갔는데요. 이것으로 2021년 교육공학회 충기학술대회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긴 하루를 보내셨네요. 오늘 발표 기조 강연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전에 끝난 토크 콘서트까지 잘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육공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발표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또 더불어서 각 그 세션마다 사회자 여러분들이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참가자들도 아마 많이 오셔서 들어주시는 것들도 아마 발표자와 그 사회자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희만 하면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술 협조를 받았는데요. 이번 기술 협조도 작년에 받았던 다림하고 와이즈업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저희는 잘 몰랐지만은 저희가 이제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송출을 했는데요. 줌에서 들어온 자료를
재가공을 해서 유튜브로 내보내는 기술이 아마 세계 최초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표이사님하고 사장님께서 오셔서 조금 아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원격지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스튜디오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처음 사용이 되었고요. 저희 교육공학회가 지난해에는 이 시스템을 파일럿 테스트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기술을 또다시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로서도 참 기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술 협조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저희가 시간을 드려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오셨는데 여기 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은 어제 여기 임원님들께서 제가 한 2시까지 많은 준비를 하시는 걸 보고 야 우리나라 한국 교육공학회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끝까지 하나하나 완벽하게 테스트를 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제 상황을 많이 이해했습니다. 발표하시는 분이 원격지에 계시구나. 저걸 어떻게 해야 이 선생님들이 만족하실까 해서 이제 여기 선생님께서 얘기한 방식, 아이디어들을 넣어가지고 만든 게 어떻게 오늘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방송 쪽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격지 강사 선생님도 밖에 있고. 또 학생도 밖에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 돼서 아까 이거 특허도 좀 써야 되겠고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이 허락을 맡고 해야 되나 아이디어는 이제 교육공학회 그 임원님들께서 뭐 이제 특별히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제 그걸 만든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코엑스에서 어제죠 그저께 코엑스에서 싱가포르 사람들은 줌으로 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합성한 걸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박 회장님 이와 뭐 전 이제 조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연결도 해주시고 또 이 많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정말 멋있는 방송 멋있는 원격 선생님도 아무 데서나 학생도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는데 KBS, MBC에서도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에게 이런 좋은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또 큰 발전이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것이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 더욱더 많은 이런 그 원격 수업이나 비대면 학습에 서퍼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핵심되는 기술을 교육공학회 학회에서 처음 이렇게 한 것이 어떤 하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아이디어 또 지적해 주시면 좋은 제품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저 대표 이사님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즈업의 대표 김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비전에서 개발하신 제품을 활용한 촬영 스튜디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온라인 학술 대회라든지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를 운영을 함으로써 시간을 예약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공학회에서 알려주신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반영을 해서 조금 더 교육 적합한 그런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공학회 전문 분야, 교육 분야 전문 분야 분들이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사용을 해보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K-EDU가 글로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에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두 분께 특별히 시간을 드린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시설을 저희가 스튜디오를 3개 이상을 사용하고 또 사무실 공간도 사용을 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었기에 감사 인사를 다른 식으로 저희가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저희가 꼭 또 잘해서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만날 때까지 건강 유지하시고요. 꼭 대면 만나서 저희가 인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